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우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앙, 동사, 什么, 명사. 어떤 뭐를 뭐하고 싶으세요? 패턴을 활용한 어떤 음식 원하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您想吃什么菜?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시앙, 동사, 什么价位的? 어떤 가격대의 것을 뭐하고 싶으세요? 패턴을 활용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您想买什么价位的?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想 동사 마 뭐하고 싶으십니까? 뭐뭐 하시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방을 예약하시겠습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您想预订房间吗?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想租什么什么吗? 뭐뭐를 렌트하시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차를 렌트하시겠습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您想租车吗?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힘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20강,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지의 조동사를 사용한 상용실무회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 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야오 동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즉 뭐뭐 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요, 야오 동사 마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사용하다는 우리말 한자 쓸 용자를 쓰시는 용이라는 단어와 목적어 자리에 비닐봉투란 말을요, 플라스틱 봉지 이렇게 이해하는 단어 수려 따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비닐봉투를 사용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을 뭐뭐 하실 건가요? 사용하다 플라스틱 봉지를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您要用塑料袋吗?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예약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을 위해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서비스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뭐뭐 하려고 하다란 말을요, 야오, 개인인, 동사. 그래서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패턴을요, 야오, 개인인, 동사, 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약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은요,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예약해드릴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예약하다란 단어 预约란 단어만 딱 넣으면 어떻게? 그렇죠. 要给您预约吗?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뭐뭐로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하다, 용, 수단, 방법, 도구, 동사.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우리말로 한자 쓸 용자, 용이란 단어의 역할은요, 첫 번째, 사용하다란 동사와 두 번째, 잡수시다, 드시다란 동사의 역할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우겠죠? 뭐뭐로 뭐뭐를 사용해서 라는 의미의 수단, 방법, 도구를 연결하는 전치사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뭐로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에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야오용 수단, 방법, 동사마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표현은요, 수단 방법 자리에 신용카드를 의미한 단어 신용카라는 단어와 동사 자리에요, 현금을 인출하단 말을 취하다, 현금을 이렇게 이해해서 쥐, 신, 진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취하시겠습니까? 라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용 신용카 취신진마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예약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예약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예약하려고 하다란 말을요 야오 유딩. 그래서 뭐뭐를 예약하시겠습니까? 즉 뭐뭐를 예약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해해서 야오 유딩 什么什么마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예약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우리말 한자 만찬이라는 단어, 완찬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 유딩 완찬마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주시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야오 동사 마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요 동사 자리에 주문하라는 동사 dn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잠깐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점점자인 dn이라는 단어의 역할은요 첫 번째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2시라는 말을 량点, 두 번째 세어보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음식이라는 단어 차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 디엔 차이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를 환전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뭐뭐 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얼마나 뭐뭐 하실 건가요? 라는 말을 야오 동사 多少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를 환전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을 얼마나 바꾸실 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동사 자리에 바꿀 환자인 바꾸다라는 동사 환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您要换多少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뭐뭐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작성하려고 하다란 말을요 빈 칸을 채우려고 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야오 티엔 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저는 뭐뭐를 채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해해서 와 야오 티엔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이젠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이 표를 의미하는 저장表라는 단어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중국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지시대 명사 저나 뒤에는요 반드시 수를 세는 단위인 양사가 따라온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짱이라는 양사는요 넓고 평평한 것을 세는 단위 즉 종이나 책상 등등을 센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 표현을 어떻게? 그렇죠. 我要填这张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은 무엇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신청하려고 하다 야오 신칭. 그래서 손님은
무엇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您要申请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이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목적어 자리에 인터넷 뱅킹을 의미하는 금을 인터넷상 은행이라는 단어구죠. 왕상인항이라는 표현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您要申请 왕상인항吗?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언제 뭐뭐 합니까? 라는 말을 什么时候, 동사. 그래서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언제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什么时候, 야오,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요. 동사 자리에 체크아웃 하다, 즉 빼다, 방을 빼다란 단어 투이방이란 표현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要退房?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차는 어디서 돌려주실 겁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서 뭐뭐 하실 겁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어디서 뭐뭐 하다 라는 말을요, 짜이날, 동사. 그래서 어디서 뭐뭐 하실 겁니까? 라는 말은요, 어디서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야오, 짜이날,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이젠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차는 어디서 돌려주실 겁니까? 라는 표현을요, 어디서 차를 돌려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요. 차를 돌려주다, 즉 돌려주다 차를, 이러한 구조 환츠라는 단어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중국의 특징, 한 단어의 뜻과 발음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돌아올 환자라는 단어의 역할은요, 첫 번째 하이라는 부사로 쓰였을 때, 또한 역시 아직도 여전히 그런대로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환이라고 발음이 바뀌게 되면요, 동사로 쓰여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의 표현을 어떻게? 그렇죠. 您要再来换车,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더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또 더 뭐뭐 하려고 하다, 하이, 야오, 동사. 그래서 또 더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요, 또 더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하이, 야오, 동사, 마. 이러한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세요? 라는 표현을요, 또 더 다른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다른 문의사항, 즉 물어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원비에더 라는 표현만 딱 넣으면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하이야원비에더마.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그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뭐뭐 하려고 하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야오, 동사. 두 번째, 누구누구와 같이 뭐뭐 하다, 끈, 사람, 이치, 동사. 그래서 누구누구와 같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말을요, 야오, 끈, 사람, 이치,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는 표현은요, 사람 자리에 그를 의미하는 타라는 단어와 동사 자리에 가다라는 취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明天要跟他
이치취 이렇게 패턴에다요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국공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뭐뭐 하려고 하는 의지의 조동사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 개인인 동사 마, 손님에게 뭐뭐 해드릴까요? 손님을 위해 뭐뭐 해드릴까요? 패턴을 활용한 예약해 드릴까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여 개인인 위에 마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여 동사 두어샤, 얼마나 뭐뭐 하실까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얼마를 환전하실 건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여 환 두어샤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什么时候要 동사,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要退房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要在哪儿 동사, 어디서 뭐뭐 하실 겁니까? 패턴을 활용한 차는 어디서 돌려주실 겁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您要在哪儿换车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요,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